최근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개발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인천 계양이 먼저 착공에 들어가고 오는 2026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1에서 2년 정도 지연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내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 지구 착공식이 진행되는데요.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천 계양은 공공주택 9천 가구를 포함해 1만 7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공원과 녹지를 분산 배치하고 교통 거점은 주거 상업 복합 단지로 개발할 계획인데요. 상교 테크노밸리 1.6배 규모 토지를 제공해 각종 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입주는 오는 2026년 상반기가 목표인데요. 내년부터는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네 곳이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엔 고양 창릉 등 청년주택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데요.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3기 신도시 본청약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원래 계획한 것보다는 꽤 늦어졌죠? 그렇습니다. 원래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입주가 오는 2025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요. 이번 발표를 보면 1년에서 2년 정도씩 밀린 셈입니다. 지난 2021년에 사전 청약한 사람들은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지 않는다고 해도 5년에서 6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토지 보상이나 문화재 발굴 등 상황에 따라선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3기 신도시 중 광명 시흥,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등 이 세 곳은 아직 지구 지정도 안 됐는데요. 일부는 주민 반발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현입니다.